웬만한 일은 살아있을 때 해결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사람들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그리고 또 시대마다 또 특별히 갖고 싶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화폐가 없던 시절에는 뭐 원시시대에는 조개 껍데기 이게 돈이었다면서요. 근데 뭐 요즘 뭐 조개 껍데기 갖고 싶어하는 사람 없죠. 지금은 이제 종이돈이 대체를 했으니까. 좀 오래된 얘기지만 저도 학창시절 때는 그때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간의 수공업 이런 거 그래도 좀 중국 못지않게 하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형제들이 돈이 없어. 지금도 없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없어. 그러니까 어떡하냐면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의 수공업을 했단 말이에요. 종이약 천 마리를. 껌을 씹어가지고 그 종이, 껌 한 통에 종이 몇 장이에요? 일곱 장? 일곱 마리 접는 거지. 이거 천 마리를 접었어. 또 그러던 타에 노래까지 나왔어요. 뭐 천 번을 접어야만 하게 되는 사연은 뭐 이런 노래까지 나와가지고 형제들이 좋아하는 자매를 위해서 골방에서 간의 수공업을 열심히 해서 천 마리를 접어가지고 유리상자에 넣어서 줘요. 다행히 자매가 마음을 열면은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간의 수공업은 열매를 거뒀지만 그걸 돌려받았다. 그럼 버리면 안 되지. 다음 자매한테 줘야지. 미치는 거 비참하지. 자기 방에다 이제 올려놓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종이약 천 마리 준다고 감동할 잠이 있을까요? 요즘은 접더라도 뭘 접어야 되죠? 5만 원짜리를 접어야 돼. 5만 원짜리를 접어서 장미 사이에 꽂아줘야 돼. 그럼 자매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시대가. 껌종이가 이제는 신사임당으로 바뀐 거지. 여러분, 창세기의 시대는 족장시대야, 족장. 한 사람의 족장을 통해서 그 부족이 살아남고 유지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후사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녀. 아니,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그 회사를 물려줄 자녀가 없어. 그러면은 아쉽지 않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읽어놨는데 뭐 물려줄 게 없어. 저는 뭐 읽어놓은 회사는 없지만 자녀가 없으니까 뭐 별 부담이 없더라고. 이게 또 자녀 없는 사람만의 그 또 자유로움이 있어요, 여러분. 뭐 슬픔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절대. 무자식이 상팔자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삭은 사실 애가 생겨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삭을 연구할수록 아, 이삭이 너무 멋있어. 진짜 이거 우리 자매님들 진짜 이삭 같은 남자 만나야 돼. 진짜 너무너무 이거 쿨가이야, 진짜. 너무너무 매력 있고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40살이 겼는데 20년 동안 당신은 후처를 쉽게 얻어가지고 대를 잇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기다렸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면 주고 안 주면 받게, 뭐 문 닫겠다 이거 아니에요. 장사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책임지라 이거 아니에요. 아, 이삭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리브가랑 틴크족으로 2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멋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도 이삭 뭐 한 다음에 뭐 구두라 얻어가지고 후처 구두라 얻어서 6명 형제 낳고, 에? 또 후처의 아들 이스마엘도 12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자기만 안 생기면은 비교하면은 이 사람 스트레스 진짜 일본말로 이빠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받겠다. 벌써 자세가 좋잖아요. 여러분, 좀 그런 마음 없습니까? 에, 하나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그럼 또 하나님 줘. 이상하죠. 참 이거 이삭 다른 것보다도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처음부터 뭐 믿음의 조상 아버지처럼 큰 원대한 이게 아니라 작은 일 열심히 하고 하루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들에 가서 묵상하잖아요. 그냥 하루하루의 삶을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삭.
일어났어요. 열심히 양쳐. 그러다가 물건 뭐 사고 싶은 물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어떤 물건 살까? 그래, 이거 사라. 그럼 그거 주문해놓고 다음날 택배 오면 즐거워하고. 우리처럼 단순해요. 단순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둥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불행하고 어렵고 힘듭니까? 내가 이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너무나도 큰 문제가 내 안에 있잖아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이 후사를 이어야 되는 대망이 있고, 직업이 없는 사람은 이 큰 직업을 얻어야 되겠고, 오빠가 없는 사람들은 오빠를 얻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니까. 근데 이삭의 태도는 뭐예요? 그래, 하나님과 작고 소소한 문제부터 풀어가자. 작은 일부터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 죽기 전에는 해결해 주시겠지. 이삭이 환갑 맞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내 인생은 이제 자녀는 없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환갑 때 얻었다니까, 환갑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하면 여러분 주시지, 여러분 환갑 때까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 환갑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마흔 있는 형제들, 환갑 때까지 조금 기다리세요. 마흔 있는 자매들, 조금만 기다려. 마흔, 자매들은 좀 심하다. 자매들한테 환갑 때까지 기다리려면 큰일 나지. 자매들, 5년만 기다려. 5년도 길지. 여러분, 작은 일 소소하게 기도하면은 큰 일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은 인간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 세상 살 때 왜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이는지 아세요? 어떤 죄를 지면 그게 막 들킬까 봐 막 두렵죠. 내 인생이 잘 안 열릴까 봐 두렵죠. 내가 망할까 봐 두렵죠. 내가 들킬까 봐 두렵죠. 그거 세상 사람 때문에 두려운데 사실 세상 사람 때문에 두려움이 아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벗어났으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어봐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 떳떳한데. 근데 마음이 범죄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두려움이 밀려드는 거예요. 왜냐?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이삭은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게 없거든. 하나님, 나 하나님이 주신 이 자매 애를 못 낳네요. 안 주시면 뭐 저 못 갖는 거죠. 뭐가 두려워? 그 다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죄짓고 자기 힘으로 다 하려는 사람들은 힘들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4, 50년 하고 막 인생 6, 70 되면은 좀 고집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좀 죄도 좀 적당히 좀 줄여주고. 아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무 피곤하잖아. 자기 인생 평생 그렇게 살면서 너무 고생했잖아요. 뭐가 그렇게 욕심이 있어? 남은 인생요, 이삭처럼 뭐 토스트나 굽든지 좀 편하게 사세요. 좀 편하게 살라고. 뭐 이렇게 내 안에 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어차피 죽어요.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7, 8절에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175세에 죽었고, 또 17절에 보니까 쿠처의 아들 이스마엘이 137세에 죽었대요. 다 죽었죠. 금방이에요, 금방. 근데 우리는 죽기 전에 그래도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잘 살다는 게 뭐 부자로 산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도 달라고 하고. 아,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옷 필요 없어요? 먹을 거 필요 없어요? 나 필요하잖아. 누구 도와주려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짧다면 짧은 인생, 길다면 긴 인생 아니에요. 그럼 필요한 거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불신자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니 중동 사람들, 뭐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 척박한 땅에서 다 굶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 줬어요? 검은 거. 원유 줬잖아. 몰라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뚜껑 쓰고 나와가지고 항공기 엘리베이터 황금으로 깔린 거 걸어서 내려오고.
그 사람 결국 그 누가 준 겁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니네는 땅이 척박하니까 기름이라도 나와서 좀 먹고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스마엘 자손 중에 게달이라고요. 게달. 게달이 아닙니다. 게달인데 이 사람은 활을 굉장히 잘 쏘는 은사가 있었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얘네가 이제 화살도 잘 쓰고 또 이렇게 잘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게달 족속은 장막이나 이 천막을 너무 멋지게 잘 지었대. 그래서 그 내구성이 뭐 몽골 텐트보다 더 좋고 너무나도 하여튼 멋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게달의 장막 이런 표현이 있어요. 현대로 비유하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 건축 잘하는 거 아시죠? 설계는 몰라도 시공 능력은 최고예요. 여러분 대만에서 제일 높은 빌딩 누가 지었는데 뭐 삼성에서 지었잖아. 대만에서 제일 높은 빌딩 삼성에서 지었어요. 시공사 삼성이에요. 잘해 우리나라. 제가 일본도 가보고 대만도 가보고 여러 세계 곳곳 아 세계 너무 오버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성교집밖에 더 가봐야겠어. 몇 군데 가보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진짜 세계 수준이 세계 탑 클래스야. 진짜 탑 클래스라니까. 특별히 단지로 꾸며놓는 건 최고예요. 일본도 그렇게는 절대 못해. 일본 사람들은 너무 이게 개인주의가 심해서 조합에서 이렇게 도대체 협력이 안 돼. 협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은 무슨 단지 없어요. 뭐 레미안, 자이 뭐 이런 단지 없어요.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 똘똘 뭉쳐. 뭉쳐서 뭐 하자 그러면 다 부시고 짓고. 근데 그 수준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로 비단하면 게다리 장막이 한국인의 아파트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 민족과 그 사람들이 잘하는 형식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장막을 안 주시겠어요? 아니 신혼부부라면 신혼특공도 한번 해보고 청년이라면 청년주택도 해보고 모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은 또 하나님이 또 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거고 직장도 그렇잖아요. 직장도 여러분 뭐 카카오 의장 뭐 네이버 의장들 새로운 IT 산업을 통해서 많은 직장들 산출했죠. 이분들보다 더 산출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뭐 미국 크리스찬들이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직업 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그동안 캐내지 못했던 셰일가스를 뽑아내가지고 미국이 최고 산유국이 돼버렸어. 옛날엔 타산이 안 맞았는데 뭐 기름값 요동치는 걸 통해서 미국이 완전 제일 큰 산유국이 돼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잖아. 하나님이. 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맥주절. 여러분 맥주 몰라요? 맥주. 아, 그 보리 맥 똑같아. 보리를 추수하는 첫 주야. 사실 이 맥주절은 사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고 추수감사절보다 사실 더 큰 거야. 근데 추수감사절은 이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미국 청교도들이 좀 중시 여기고 또 우리나라도 가을에 추수하니까 겸사겸사해서 이게 좀 우리나라는 크게 치지만은 원래 3대 이스라엘 3대 절기에서 맥주절은 굉장히 큰 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유월절 있죠. 그다음 맥주절 제일 큰 건 이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그동안 38년 동안 우리 이끌어 주셨구나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거둔 첫 번째 열매 하면서 드린 게 이게 맥주절이라고 맥주절. 그래서 그냥 맥주절은요. 아, 왜 이거 가뜩이나 헌금될 게 많은데 또 뭐가 왔지 이러지 말고 청구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라고.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 창고가 가득이 차고 내 포도즙 틀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은 것부터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섬기면요 다 살 수 있습니다. 적당히 살아요? 아니 풍족하게 살 수 있어요. 적당히 오래 살아요? 아니 아주 오래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 지 아들보다 더 오래 살아요. 175세. 이스마엘 137세. 아 죽기를 먼저 죽었구나. 근데 수명은 더 길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손해가 없잖아. 여러분 세상에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말고. 이게 진짜 좋지 않아, 기도? 근데 중요한 건 다 되잖아요. 특별히 불가능을 놓고 하나님은 또 기도하라네요.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쭉 보면은 인간이 불가능을 놓고 기적을 구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적은 대부분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 모세가 내가 믿음으로 이 홍해를 구하려 이러지 않았어요. 내 손을 들어 저걸 가리키라. 하나님 시켰어. 가나의 포도잔치 때 그 가정이 빨리 물 떠놓으라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시켜서 했어. 다 기적은 하나님이 시켜서 했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인간들이 불가능에 도전 안 해. 이 중에서 어떤 형제한테 지금 40살인데 백수라고 쳐요. 이제 가정을 해. 네가 CEO가 될 것이다. 안 믿어. 본인이 안 믿어. 내가 어떻게 CEO요? 우리 자매님 중에 네가 앞으로 만국의 여왕이 될 거다. 뭐 이상하다. 여왕벌도 아니고. 여왕이 될 거다. 그러면은 안 믿어. 아 목사님 저 벌써 꺾였는데요. 벌써 쓸만한 사람 없는데요. 벌써 좌절해. 아니 연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예전에 정말 이거는 뭐 하도 오래된 얘기니까 우리 그 자매 간사 한 명이 그 마흔이 가까이 됐는데 이제 시집을 그때는 마흔이 되도록 못하면 굉장히 오래 시집 못 간 거예요. 요즘은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는 좀 오래 시집 못 갔어. 근데 이제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이게 1대1로 안 맞아요. 몰리는 놈들은 확 몰려. 안 몰리는 애들은 죽을 때까지 없어. 야, 이거 진짜 이거. 이 상위 포식자들이 다 가져가. 야, 미치지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사람들. 아이, 더럽고 추한 세상.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돼. 근데 영국에서 어떤 형제가 유학을 해서 왔는데 그 자매보다 한 7살 어려. 직업도 좋아, 멋있어. 근데 이 형제가 이 누나 좋다고 그러는 거야. 결국 결혼했어요. 신혼여행 가서 애 잘 낳고 너무 잘 살지. 여러분 사람의 눈을 삐게 하는 게 누굽니까? 사람에게 일시착오를 가져오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에? 하나님이지. 근데 그 자매는 참 간증도 또 있어. 그 자매는 직업 다니다가 잘려가지고 잘린 후에 갈 데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를 맨날 나왔어. 새벽 기도를 두 달인가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고 가는데 지갑을 주었어. 근데 그 지갑이 딱 열어보니까 연락처에 있었는데 인근 회사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원래 차 타고 다니는데 걸어 다녀서 흘린 것도 이상하지만 딱 갔는데 아 이거 이 지갑 혹시 사장님 거 아니 그 대개 거 맞으세요? 아 맞다고 그래서 이제 주고 사례를 하는데 거부하고 나왔어. 그 사장님 딱 가는데 아가씨는 저 직장은 어디 다니는데 아 요즘 쉬고 있다 그러니까 사장님 잠깐 생각하더니 우리 중소기업인데 여기 또 이게 우연히 이렇게 하면 또 기분이 있잖아요. 또 사장님도 한번 좀 뽀대 잡고 싶은 거 있잖아. 아 내일부터 일하라고. 또 정직하니까. 그래서 직장도 해결되고 결혼도 해결되고 노산도 해결되고 다 됐네요. 이거 불과 1, 2년 안에 다 끝났어요. 1, 2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뭐 길게 여러분이 10년 내공을 쌓는다고 뭐 백마트 낭도 뭐 여러분 10년 동안 피부 관리한다고 오는 게 아니고 형제들이 뭐 10년 쫓아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인생은 순리대로 가야 뭐 안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녀봤다 좋아하지도 않고요. 피곤만 해.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주면 그냥 받는 거고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받는 거고 쉽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다 노력으로 하려고 그래? 언제 노력해서 된 적 있어요, 여러분? 아니, 언제 노력해서 된 적 있냐고. 합판체 사건 기억해봐. 라헬이 합판체 해가지고 뭐 남편 들여보냈는데 결국 어땠어요? 들여보냈더니 괜히 그 언니나 또 하나 더 갖고 자기는 또 그 다음에 합판체 뺏기고 아무것도 없고. 아니 자기 산삼이라도 먹지. 홍삼이라도 먹지. 그거 홍삼도 뺏기고 애도 하나 더 주고. 이게 무슨 뭐 아 죄송 갑자기 생지랄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면 욕이 나오려고 그러겠어요. 욕이 나오려고 했어.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욕 나오는 인생이냐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욕 나오는 인생. 그냥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세요.
쉽게 사세요. 네? 세상과 경쟁하겠다고요? 아니 형제들 키 크고 잘생기고 능력 있고 거기다 웃겨. 이 형제 우리가 어떻게 이길래? 못 이겨 걔네들은. 놔둬야 돼 걔네들은. 어차피 걔네들도 한 명밖에 못 가져가. 그냥 놔둬. 자매들 조합이 말도 안 되지만 예쁘고 착해. 말도 안 되는 조합이지만 그 자매 어떻게 이길래 자매들? 못 이겨. 어차피 걔도 한 명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은 은혜의 법칙이 있고 선도자의 법칙이 있잖아.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근데 먼저 채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줬어. 그러면 뒤에 A급 특혜급 뭐 2+1 뭐 소고기들 잔뜩 와도 안 돼. 먼저 내가 가져갔으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 먼저 주시는 게 있다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시시각각 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오늘도 안심하다 하고 평안하고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 동행해 주시겠지 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죄를 질려두고 해도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한 오른손에 불덩이를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죄도 안 짓고 절제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있겠죠. 그러나 별로 하나님의 느낌이 없어. 죄를 짓더라도 그냥 뭐 끌리는데 뭐 대충 이렇게 살지 뭐 다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러다 이제 불 받아가지고 이제 그 불 받는 건 좋은 불 받는 게 아니에요. 불타는 거지. 나답과 아비오 이렇게 불타는 거지.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생에 좋은 걸 다 가져다 줘요. 기도는 좋은 걸 다 가져다 줘. 그럼 기도를 안 하면 좋은 걸 다 뺏기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대충이라도 뭐 식기도라도 하는 사람 그거 괜히 유지되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지 유지돼. 자기가 피나게 노력해야지 유지되고 자기가 새벽기도 나와야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못 나온다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요. 보이스 앰비셔스. 걸은 없나? 퉁쳐서 앰비셔스라니까. 다 가지라니까요. 살다가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기도 잃어버리고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렸을 때 기도 열심히 하다가 청년 돼서 예수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 오늘도 상담했어. 오늘도 그 가족 열심히 주를 위해서 나와서 예배 드리던 가족이야. 가족 반이 신앙을 잃어버려서 안 나온대. 가족 반만 눈물로 가족 2대2야 지금. 신앙파 세상파 웃기지? 한 명은 자녀 한 명하고 세상에서 놀고 있고 한 명 또 한 명 자녀 하나가 예배를 자리 지키고 있어. 보면 너무 웃긴데 너무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사무엘이 왜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런 고백했을까요? 사무엘은 기도원에서 자랐어.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열매 있고 좋은 건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늦게 믿는 것도 좋지만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평신도로서는 평생 두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교회는 강남교회라고 옛날에 김재술 목사님이라고 북한에서 내려오셨어. 가족하고 안타깝게 헤어져가지고 부인하고 애들한테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못 왔어. 그래서 그분하고 그냥 나라가 갈라졌지. 평생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셨어. 참 전통적인 목사님인데 어렸을 때 거기서 찬송가도 많이 부르고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 그러다 이제 청소년기 때 내가 반포로 이사 와서 이제 신반포 교회 이렇게 다녔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은 이제 교육자로 넘어갔죠. 근데 참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만났던 담임 목사님이나 교사들이나 다 좋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기도 해주고 받고 같이 너무 좋아. 너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 좀 앉아 있는 어린이들이나 또
여기서 선교 같이 다닌 애들이 낳고 굉장히 복된 거죠. 정말 축복 있는 거죠. 세상 부모들 보면은 이 귀중한 시간에 애들 와 있고 그러면 야, 이 귀중한 시간에 학원 안 가고 애들 밀직 안 재우고 뭐 애들 허리도 안 좋은데 이런 딱딱한 의자에 앉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요, 신앙이 남아요. 시간은 지나면요, 믿음이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 왕년에 기도 많이 했다 이러지 말고, 섹스피어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아니, 노후가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노후에 좀 더 사람들 섬기고 욕심도 없어지고 더 좀 베풀고 이러면 좋잖아요. 아니, 노후에 막 욕심이 들들하고 막 사람들 미워하고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부터 베풀고 지금부터 관대하고 지금부터 용서해야지 나중에 그게 되지. 지금은 내 욕심이 드글드글한데 여러분 나이 들면 관대해질 것 같아요? 그때는 힘도 더 없는데 돈도 더 없는데 더 힘든데 더 나중에는 생존 때문에 아무 여유가 없지. 그냥 생존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기쁨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구약 통틀어 이렇게 읽어보면서 처음에는 야, 이 선지자 참 가벼운 선지자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보니까 어마어마한 내공이 있는 선지자가 있어. 하박국 선지자.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고백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나한테 돈이 없고 나한테 형제자매가 없고 내가 다른 거 없어도 나는 혼자 잘 살고 잘 놀고 하나님한테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고백 아니에요. 이거는요,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하나면 된다는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 찬양이 좀 갑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라니까 너무 이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있어. 하박국, 우리 하박국 다시 좀 한번 헹가르쳐 줘야 돼요. 가서 천국에서 미안하다 하박국.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면 기도가 잡혀요. 외국어를 잘하려면은 나도 중국어 학원 4년 다니고 한 10년 했는데 지금 한 1년 안 하니까 2, 3밖에 기억이 안 난다. 진짜 1, 2, 3밖에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짜증나. 대만 선교로도 가슴이 좀 그때그때 살아나는데 이거. 기도나 해야죠. 근데 외국어를 잘하려면 열심히 외국에서 학원 다니고 공부를 하는데 잘 안 들어. 그러나 자국민들은 자국 나라를 열심히 안 해도 말을 다 잘해요. 왜냐? 그냥 살면서 생활하면서 그게 자기 언어와 발음을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열심히 한 사람보다 자국에서 대충 놀던 사람들이 훨씬 자연스럽고 외국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안에서 자정이 되고 교정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제일 큰 문제는 안 해서 문제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다 잡아주세요. 다 잡아주세요.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 맺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고통당하고 밥도 못 먹는 걸 절대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독거노인으로 혼자 175세까지 살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여러분이 맨날 저주받고 싸우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모든 게 깨지고 끊어지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하박국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욕심과 자아가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 품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 꺾고 눌러서 저 사람 죽여야지 내가 잘 살겠다, 내가 빼앗아 와야겠다, 이런 욕심 있지 않아요? 다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다 돌아다니면서 맡길 만한 사람을 찾아요. 얘는 좀 자녀를 많이 맡겨서 좀 잘 양육해야겠다. 예? 그런 사람 우리 유상필 집사님처럼 많이 맡겨. 얘는 돈을 좀 맡겨가지고 좀 구제해야겠다. 그런 사람 돈을 맡겨줘요. 얘는 좀 좋은 건물을 맡겨가지고 좀 좋은 일 해야겠다. 제일 부럽다. 농담해. 농담.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긴다니까요. 여러분 잘 돌아봐요. 맡긴 게 있어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제일 좋은 타이밍에 제일 좋을 때 주십니다. 그 좋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번 주도 우리 하박국의 고백과 하박국의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니